2023년 새해 첫날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2023년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에는 마포 구민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를 보기 위해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의 소망들을 들어봤습니다. 해돋이뿐만 아니라 해맞이 행사에서 함께 열린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새해를 한껏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마포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에는 좋은 일,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라며 해맞이 행사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을 맞이해 하늘공원에서 해맞이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3년 만에 돌아온 행사인 만큼 많은 분들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자세한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2023년 첫 해가 힘차게 떠오릅니다.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며 하늘공원 동측 정상에서는 해맞이 축제가 열렸습니다. 아침 7시 47분경에 떠오른 태양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에 올 한 해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온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첫 일출을 보며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해맞이 축제에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소망을 다짐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하늘공원에서 마포TV 가은입니다. 3년 만에 열린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에는 마포구민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일출을 보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마포구의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현장인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2023년 1월 1일 어두운 새벽부터 마포 하늘공원에 새해 첫 해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구민들이 모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 행사는 많은 시민들이 소원나무에 소망지를 매달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포구청장, 마포구의회 의장 등 많은 내빈들도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일출을 기다리는 대북타구 이후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새해 마포구는 청렴한 마포, 깨끗한 마포, 구민의 민원이 사라지는 마포, 이사 오고 싶은 마포로 만들어야 합니다. 구청장은 구민 행복 시대를 위하여 항상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 두 마리 토끼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김영미 구의장과 김은국 마포구 홍보대사도 자리를 찾아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넸습니다. 우리 37만 마포 구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과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그런 2023년이 되도록 기원 드립니다. 마포구 홍보대사입니다. 김은국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2023년 일출보로 하늘공원에 들이댔습니다. 와. 정말 전국에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제가 마포구 들이대하면 의아를 세 번만 외쳐주세요. 그럼 아마 먹고 사는 데 시작 없을 겁니다. 마포구 들이대 의아 의아 의아. 오전 7시 47분 구청장과 시민들이 함께한 해맞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의 소망대로 올 한 해는 더 밝은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는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하셨는데요. 떠오르는 해를 보며 각자의 소망을 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소망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 소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찾으셨습니다. 이번 새해 소망은 어떤 건지 저희가 지금 바로 들어봤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우리 마포구 망원 이동 통장 협의회 오늘 이 2023년 이제 해맞이 행사에 함께 왔습니다. 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새해 소망 모두 다 잘 이루시고요. 또 우리 망원 이동 통장 협의회 많은 발전을 기원합니다. 망원 이동 화이팅!
2022년에는 좋은 친구들 만나고 되게 즐거웠던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친구들이랑 다 같이 원하는 대학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밴드 크랙샷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년에는 저희 큰애가 고3이 되고 둘째가 고등학생이 되는데요. 학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또 원하는 학교 희망하는 대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한 해 동안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중요한 시험도 치러보고 긴장도 해보고 친구들이랑 놀면서 좋은 추억 쌓았고 올해도 더 시험도 잘 치르고 좋은 친구들도 더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일단 코로나가 좀 더 많이 풀려서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고 2023년에는 꼭 전교권에 들고 싶습니다. 성적을. 2022년에는 많이 노력을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2023년에는 더 많이 노력하고 저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 많은 소망들이 모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새로 떠오른 밝은 태양처럼 행복하고 밝은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보신 것처럼 현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온 만큼 다채로운 즐길거리가 준비됐습니다.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해맞이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새해를 더욱 힘차게 만드는 시간이 됐습니다.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2023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행사가 함께하면서 새해의 시작을 더욱 밝고 힘차게 만들어줬습니다. 행사 전 새해에 대한 소원지를 쓰고 소원나무에 매달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남자친구랑 가족들이랑 해돋이 보러 왔다가 소망지 작성하는 거 있어서 그거 쓰고 왔어요. 가족들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랩에 좀 더 열심히 하고 앨범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쇼미더머니 2차까지 붙겠습니다. 누야 사랑해. 일출을 맞이하며 해맞이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희망 대북 공연과 파페라 공연을 통해 새해 분위기를 더욱 띄웠습니다. 하나, 자, 둘, 자, 셋. 2023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후 새해 희망 문구를 하늘에 띄우는 라이트 발룬을 개항하며 일출을 반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추운 날씨에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주민쉼터 등을 이용하며 보다 편리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를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만에 열린 행사인 만큼 더 뜻깊은 행사가 된 것 같은데요. 이곳에 모인 많은 분들 그리고 구민 여러분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마포투데이는 마포구청 인터넷방송국 누리집과 유튜브 그리고 마포뉴스 앱을 통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마포투데이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